공연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하는 속도가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大家现在回答的速度就明显表示你们能够听懂韩文. 근데 빨리 말해도 다 알아들 수 있어요? 한국말을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大家都在努力的学韩文吗? 네. 그냥 일단 네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싫어하죠? 아니요! 여러분 저희 그냥 지금 빨리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죠? 아니요! 진짜 잘 알아듣는다. 진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저희도 那么我们也是真的好久以来在澳门跟大家好久没有见面度过了一个这么美好的两天. 네, 오늘 그 감동적인 이벤트들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那么也是要感谢大家为我们准备了那么让我们感动的 event. 눈물 날 뻔했잖아요. 差点流眼泪了哦. 어디가 왜 벌써 가요? 화장실. 화장실 빨리 가. 시청자 아 진짜 이렇게 공연 끝나고 또 보니까 또 좋네요. 연출 结束之后能够再次回到舞台看到大家觉得更好. 맞아요. 왜냐면 그냥 아까 이렇게 공연 끝나고 헤어졌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如果演出之后我们马上就走了，可能我们都会留下遗憾. 또 다시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但是我们又能够回到舞台上跟大家打招呼，真的觉得非常的幸运. 여러분들 안 힘들어요? 大家不辛苦吗？不累吗？ 그럼 스탠딩을 하면은 아니. 잘 못 알아듣네. 나중에 스탠딩을 하면 힘드냐 안 힘드냐라는 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 약간 스탠딩이란 말만 하면 깜짝 놀랐어. 真的被你们吓一跳了. 네, 오늘은 사실 왜냐면 여러분의 좀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중에 뭐 일어나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因为在演出当中呢，大家的安全其实是最重要的，所以我们在演出的过程当中呢，并没有让大家站起来. 네, 나중에는. 저희가 뭐 좀 안전한 스탠딩 구역을 뭐 만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那么如果将来有机会的话呢，如果能够画出一个能够站立的看演出的这样的一个地方，我们以后可以计划一下，将来可以计划。 그리고 이번 공연하면서 느낀 게. 那么我们在这次演出当中，我们所感受到的是。 여기 이 스튜디오 시티 이 공연장 너무 좋더라고요. 我觉得我们这个演唱会的这个现场信号与会的这个现场特别的好场馆特别的好.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가깝기도 하고. 因为它可以容纳很多的观众，而且最重要的是我们可以近距离跟大家接触. 저희 뭐 저희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내년 이제 콘서트 계획이랑 이제 앨범 계획을 다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我们回去之后我们会开很多的会，新专辑的会议呀，明年新的演唱会的会议呀. 이미 머릿속에는 내년 계획이 다 끝났어요 이제. 其实在我们的头脑里，脑海里，明年的计划其实已经完成了.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쁘게 하고 오시면 돼요. 我们会努力的准备明年的计划我们的粉丝只要负责打扮的漂漂亮亮的过来看我们就可以了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이 사이드까지 꽉 채워주신 우리 엘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那么再一次感谢能把我们这个场馆坐满的甚至连周边边边的位置都把它坐满真的非常感谢我们的粉丝们 네, 우리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공연 잘 즐겨주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엘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那么再次感谢大家能够一直坚持到演唱会的结束都能够安全的开心的把它享受完真的非常感谢你们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정말 좋은 새 앨범과 새로운 콘서트로 여러분 꼭 다시 만나러 올게요. 我们肯定用新的专辑、新的演唱会来回到大家的身边。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인사 이렇게 드리고, 네, 저희가 我们走一圈去跟大家打个招呼。 이제 얼굴이 너무 잘 보여서 좋다. 现在能够非常清楚的看到大家的脸，觉得非常的好。고마워요，谢谢，谢谢大家。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저 예전 그 테니스공 머리 했던 그 흰색 색깔 머리 그렇게 많이 보이지? 为什么有那么多荧光色的头发呢？那个角落里好像也有。对对对。가발이에요？是假发吗？가발？假发？가발？是真머리？是真的头发吗？ 예뻐요. 아, 이거 그렇죠. 이제 12월 26일에 우리 채널 A에서 동해 드라마 남가요. 그리고 뭐 저희 DNA의 뭐 새 앨범 새로운 콘서트도 있지만 虽然以后会出我们DNA的新的专辑跟新的一些演唱会 네, 저희 슈즈로도 여러분 꼭 변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我们明年也会按照 Super Junior 整个团体的身份呢来回到大家的身边。 完了。